안녕하세요. 저는 이란에서 온 유학생 바게리 마후베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 유학을 시작하게 된 이유와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을 처음으로 알게 된 이유는 제 친구였어요. 제 친구는 저한테 한국 드라마를 보여주고, 저는 그 드라마를 보고 한국 문화, 한국 음식, 그리고 특히 한국 언어에 대해 관심이 생겼어요. 언어에 대해 관심 생기면 어디 가야겠죠? 세종학당. 세종대 학당 갔을 때 진짜 좋은 친구들도 많이 만났고, 각각 친구들이 꿈이 있었어요. 한 명은 한국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한 명은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싶다고, 그리고 저도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저는 한국 유학을 가고 싶어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대학교, 부산대학교에 서류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1차 결과가 나왔어요. 1차 결과는 합격했죠? 그리고 2차는 면접이고, 면접을 보시는 선생님들이 너무 친절하셔서 저는 스트레스 다 없어졌어요. 2차 결과는 합격! 대한민국 저를 기다려주세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도 저는 한국에 있는지를 못 믿었어요. 우리는 버스를 타고 대학교까지 갔던데, 버스에 천장에 어떤 예쁜 조명이 있었어요. 파란색, 보라색, 빨간색 조명 다 있었고, 저는 그때 머릿속에 사진을 찍었어요. 그 사진을 찍고 잠시 눈을 감고 숨을 쉬고, 그리고 그때 있었던 모든 곳에 감사했어요. 이렇게 돼서 제 한국 유학을 시작됐어요. 지금까지 제가 한국에 사는 지 5년 지났는데 한국을 너무 좋아해요. 한국 사랑해요.